쏟아진 비에 축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떨어져 차도를 막는 아슬아슬한 바람에 날아온 대형 간판이 풍소리와 함께 버스 안에도 물이 흘러들어오더니 좌석까지 차오릅니다. 하방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진짜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배예요, 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 차가 잠겼습니다. 쏟아진 비에 축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떨어져 차도를 막는 아슬아슬한 바람에 날아온 대형 간판이 풍소리와 함께 버스 안에도 물이 흘러들어오더니 좌석까지 차오릅니다. 문제는 이제 장마 시작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얼마 뭐야, 앞에 안 보여. 저기 알리야. 가볼까요? 근데 요즘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아, 맞아. 시야가 너무 안 좋다. 야, 잘 보셨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예,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요, 여기서요, 제가 80도로 해서 만약에 내 차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은 바로 막죠. 사고죠, 사고. 그런데 시계가 100m가 안 될 때는 얼마큼 감속? 50% 감속해야 되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내 앞에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분은 정말 정말 운이 좋으셨다. 저거 낙뢰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무가 저렇게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저 큰 나무가. 지금은 나무 한 그루죠? 그러게. 한 그루. 물박차 밤이에요. 밤에 좌회전해서 갈 건데요. 깜깜해라.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너무 무섭겠다. 혼자 겪고. 아 불안해. 와 여기서? 와 뭐야? 뭐야? 잘 안 보이죠? 이게 뭐야? 어? 나무가 덮쳤어. 네, 잘 안 보이죠? 지금 뭔가가 응? 앞으로 확 밀려 나오네. 예. 아, 나무다. 피할 수 있네 이거? 아 아니야 나무잖아 나무. 나무. 피할 수 있네 이거? 아 아니야 나무잖아 나무. 나무 나무. 여러분 저 산사태 해보셨어요? 산사태요? 어? 산사태. 산이 이게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야. 와. 나무랑 흙이랑 가면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여기서 확 밀려 내려온 거야. 와. 이야. 나무와 흙이 확 밀려 내려오면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못 피하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 보상해 줘요? 이게 바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요? 자차보험. 자차보험 해야 되나? 자차보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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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돈? 현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어, 받아요. 왜냐면 도로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나무 넘어진 것도 도로 그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가 많이 올 때 쓰러지지 못하게 미리 네. 제거를 한다든가 더 튼튼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을까요? 100%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가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그렇습니다. 원체 도로가 많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걸 다 완벽하게 관리하기 힘들죠. 그쵸. 평소에는 저렇게 나무들이 쏟아내리지 않는데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랬을 때 아 이거는 국가로서도 방법이 없다. 도로관리청으로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부 깎여요. 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깎일까요? 한 반 정도 깎이나요? 지난번에 속초에서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거 크게 산불이 번져가고 그때 강풍이 먼지 세게 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전기줄이 막 끊어지고 그래서 스팍 푹 잃고 불길을 잡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바로 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속초 도심 곳곳이 불에 탔습니다. 강풍 등으로 끊어진 부분이 전신주에 닿자 불티가 생겼습니다. 이 불티가 큰 불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한전의 책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재해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손해
공평한 분담의 입장에서 한전의 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좀 주민들로서는 진짜 억울하죠. 네.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연재해.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나무만 쓰러질까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날 쓰러지는 거야? 물박차. 아, 바람이 엄청 세게 하고 있어. 바람이 장난 아니야. 바람 엄청 많이 분다, 이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방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뭐야? 간판인가 봐. 아니야. 오, 지금 끔찍해. 사람 뭐야? 은찰 박스가 날라온 것 같은데? 뭐가 날라왔어? 이거 벽에서 뭐가 날라왔나? 벽. 아, 벽? 그치, 뭐. 벽이? 건물 외벽. 건물 외벽. 와, 대박. 대박이다. 건물 외벽이. 이거 외벽. 이러면 돼요? 아, 건물 외벽이. 아, 외벽 나무로 해놔. 그런데 건물주가 해야겠네, 이거. 아니, 외벽이 어떻게 지었길래 저게 날라가? 저게 벽이 떨어지면 돼요? 바람이 분다고? 그러니까. 대충 보세요. 아니, 간판이 남아있는데. 판넬로. 야. 그런데 이 차의 보험사가 이 저 건물 측의 그 보험사랑 반발합시다. 이거 바람이 세게 부는 거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반으로 끝냈대요. 네. 지나가다 사람이 맞았으면 그러니까. 큰일 났죠. 진짜 사람이 죽어도, 만약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도 말이 되겠어요? 진짜 저게 저가야말로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요즘 저 같으면은 진짜 건물 주변도 잘 체크하고 해야 돼요. 건물주들? 예. 어, 그럼요. 아니, 뭐, 예. 예. 7월 6일인데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박차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어요. 택시입니다. 진짜 택시네, 진짜. 안전운행하세요. 이게 안 와요? 이게 뭐야? 낙석.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사람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예. 자, 여기서 쭉 가는데 아니, 비도 안 와요. 근데 꼼꼼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연기가... 지금 막 뭐가 떨어진 거지, 그죠? 어, 지금 막 그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구나. 웬일이야. 뭐야, 이거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야, 뭐지? 웬일이야. 뭐, 어떻게 해. 손님 타고 있어, 뒤에 손님. 손님을 먼저 내리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탈출하셨대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많이 났죠?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택시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참 다행이죠? 인명피해 없는 게 다행이네요. 2천만 원 바위가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그 타이밍에 진짜. 비도 안 오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 네. 이 택시기사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우와. 이거는 진짜 피할 방법이 없다. 피해. 손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 바위 한두 개가 앞에 보이는가 싶더니 바위가 막 파묻게 떨리니까 큰 바위가 바로 옆에서 섰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와, 끝나네, 터치야.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와, 저건 진짜 크다. 와, 진짜 무섭다, 야, 진짜 무섭다 저거. 그것이 통글렸으면 힘들었죠, 살아나게. 손님은 빨리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아, 아버님이 놀라신 거 봐. 놀라신 거 봐. 팔꿈치가 뭐죠? 막 여기저기 치면서 무슨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놀라가지고 지금 아픈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입원했어요. 날씨는 깨끗이 좋았어요. 비 한 번 나온 거야.
우와, 산사태. 왜 맑은 날씨에 산사태가? 차를 깎아가지고 돌을 넓혀놨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깎아놓은 곳이 내려앉았으니까. 아휴, 이게 문제야. 잘못 깎아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 전자지배니까 우리는 보상 못 된다, 이거 지금 기회에서는. 전자지배니까 우리는 보상 못 된다, 이거 지금 기회에서는. 에? 아니지. 이거. 왔을 때 물기 먹어서 그 산사태가 났다, 이거 기회에서는. 그 동네에서 내가 사고 나기 3일 전에 시에다 신고했대요.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다, 흘러내렸다. 와, 네, 진짜요? 근데 아무 조치도 근데... 안 했어? 차 실고 타격 나왔는데, 차 연수로 한 10개월 남았는데 10개월 하려고 돈 800만 들여서 수리할 수 없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막 으드득 뚫으라고 쏟아져 있는 거예요, 머리에. 와, 진짜 모르겠다. 트라우마 날 것 같아. 병원에서 공황 장애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어서 돈 안 준다고 하니까 퇴원했죠. 택시는 또 자체가 안 되니까 공원을 할 수도 없고. 치가 산을 깎아갖고 돈을 내놓고 그냥 무너졌는데 무슨 안 한다. 회사는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죠. 비 엄청 많이 온 거. 아,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강남역. 강남역, 맞아요. 강남역. 네. 강남 일대, 서울 강남구 일대는 곳곳이 물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해. 아, 진짜 무서웠어. 진짜 강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진짜요? 게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차 놓고. 맞아, 맞아. 그때 다 차 버리고 갔어. 10만 원짜리 방이 막 40만, 5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날에 와. 아예 방이 있는데. 없어가지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죠. 네. 예. 바로 그곳입니다. 어? 어? 예, 바로 그곳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교대역이고 저리 가면은 강남역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심했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진짜 강남이가. 이게 작년 8월에 서초동 쪽이란 얘기잖아. 저 경부고속도로 타는. 거기 지나가면 저기 높은 빌딩 나오잖아요. 네. 삼성 그쪽에 건물 있고. 와, 잠기기 시작했어. 맞아, 여기요. 아, 무섭게 잠기기 시작하는 거 지금. 와, 이게 말도 안. 강남에 있는 물이 다 일로 쏠리는 거야. 버스 바퀴 거의 반 이상 잠겼잖아. 좋은 차가 이때 다 버리고. 봤어 지금?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떴어요. 배처럼. 버스가 지나가니까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떠 있는 차는 민 거야. 저 보세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나한테 오잖아요. 빠지에 보트 지나가거나 빠지가 흔들리잖아. 아이고. 대박이다. 차 망가지겠어. 그 거의 떠 있다는 얘기. 떠 있다가 버스 지나리가 그 밀려갖고. 와. 와, 이거 거의 배인데 옆에. 아, 이건 이제 배다 이제는. 와, 여기는 버리고 갔다. 아까보다 물이 더 많아. 아이씨, 죽는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물 들어온다고? 어떡해? 아이고. 숙소네요. 아이씨. 차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썰렁해요. 이러면 진짜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배예요, 배예요. 어디서 버려야 되는지 그게 문제죠. 아, 잠기면 어떻게 돼? 저쪽은 물이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 차 돌리는 것 같아요. 강남 가거든요.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죠, 나가야죠. 아, 차 버렸네. 차 내리는 거예요. 36번을 시작합니다. 오. 차에 있으면은 물이 계속 차오를 거 아니에요. 잠기니까. 오. 와, 물 봐, 물 앞에. 와, 무섭다, 무서워. 와. 비가 무섭네. 어머! 아니, 근데 너무. 와! 와, 3점! 차 반을 찼어. 이 정도 그렇다? 있다고? 언니, 거의 아, 안에 내부에도 찼어요. 아래에서 깜짝이야. 야,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구나. 어, 빨리 탈출하게 잘했다. 금방이구나, 금방.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작동을 잘해, 와이퍼가? 저 와이퍼를 안 잠그고 내리셨나 봐. 너무 무섭다. 저 차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근데 일찍 잘 탈출하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잠기네. 아. 생생했던 그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와, 이게.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비가 도로에 차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차네. 비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물은 조금씩 차오르는 게 느껴지고 아까 순식간에 부는 게 진짜 무서웠는데 그렇게 물 차기 시작했던 게 뭐 사실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차를 어떻게든 뭐 돌려서 좀 빼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엔 실패를 했고요. 아이씨, 죽는다, 죽는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차 안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아 이제는 뭐 차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고 몸이라도 좀 빨리 빠져나가자. 괜히 이게 차 버리기 아깝다고 있으면 더 큰일 내는 거지. 차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 아, 쉽지 않잖아. 야, 물 무섭다. 저렇게 들어오니까. 나가야죠, 나가야죠.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와, 근데 30분만 늦었어 봐. 그래도 판단 잘하셨어. 진짜.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물이 이제 물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제 창문 쪽으로 이제 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유일하게 이제 큰 상가가 있었는데 2층으로 이제 피신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와, 버스 반이 잠겼어. 우와, 저보세요. 어이구. 거의 이제 지붕만 보일 정도로까지 이제 물이 찼고 차는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심지어 SUV예요? 말이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리고 나올 때는 와이퍼가 작동 안 했었는데 그 와이퍼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작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아, 그런데요. 데려가. 그게 조금 더 차를 보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마셨나보다, 애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가 도로 한쪽으로 이제 밀어져 있더라고요. 차는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뭐 안은 엉망이 돼 있었고 당연히 이제 시동도 걸리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약을 이제 전선 처리에 대한 비용을 이제 50만 원 내고 이제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나마 렌트카가 좋네. 아, 내 차였으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 맞네. 그냥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침수됐을 때 문 안 열려가지고 창문으로 만약에 탈출을 하면 침수차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진짜로? 아, 그거.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그 자연재해라고 그래서 천재지변을 안 해줬는데요. 지금은 그 이 폭우에 의한 거, 홍수에 의한 것도 그게 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차도 그래요.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고 돼 있죠. 창문 열어놓고 가거나. 그렇죠. 다른 차들은 멀쩡한데 창문을 열어놓거나 또는 여기에 썬루프 열어놔서 그러면 분리불이 들어와서 침수된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문으로 탈출을 했잖아요. 아, 이거는 어차피 침수됐잖아요. 어차피 밑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본인이 실수를 한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 게릴라성 호우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물이 불잖아요. 네. 경보 문자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와요, 수시로. 늘 그 침수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는 좀 정보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게 재난 문자 뜨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나야 될 길이 좀 낮은 지역이다.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차 놓고 가야 되죠. 그죠? 네, 운전. 그죠? 아니면은 좀 일찍 그 또 서둘러서 퇴근한다든가. 위험한 데는 가면 안 돼요. 맞아. 계속적인 차량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대응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침수 높이가 승용차 타이어 기준 3분의 2 이상이 잠기면 이때는 차량 문이 열리기 때문에 빨리 열고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물이 유입되어서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는 차량 내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탈출 망치와 시트목 받침대의 뾰족한 부분을 유리창 가장자리를 가격하여 깨뜨리셔야 되고요. 차량 바깥쪽과 차량 안쪽 수위차가 30cm 이내, 즉 이제 가슴 높이까지가 되면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의 힘으로도 차량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석도 출신. 뒤에서 또 맞았어. 뒤에서. 저 앞에. 저 요건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길인데. 아니 무슨 강이야 뭐야. 차 고장 맞았어. 뒤에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오른쪽 차 브레이크 잡았죠? 자, 그리고 저 앞차 또 브레이크, 트럭 옆에 브레이크 잡을 거예요. 아, 여기서 앞에서 갑자기? 지금 브레이크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이거는 오토바입니다, 오토바. 아이고, 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건 차는 좀 빠르게 달렸네. 이 사고,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서요. 왜 못 잡았나 봐요. 요 차는 미리 브레이크 잡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사고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저 앞에 가는 차들. 여기서 좀 속도를 줄이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속도 줄였어야 되죠. 네. 언제? 최소한 불보라일 때. 그렇죠. 불보라일 때. 이때 줄였어야 돼요. 예.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와, 이거 복잡한데? 요 차는 잘못 없죠? 예. 요 차가 요 차 100% 물어줘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어? 뒷차가 100% 아닌가? 아니에요? 뒷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깜빡이 당기 왜 내 앞으로 들어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변호사님, 그 저 앞차가 아니더라도 이 차는 그 저 사이 있는 차를 박았을 거예요. 들이받았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미리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요거는 100대 빵으로 끝났대요. 요거는 80대 20으로. 우와, 세다. 예.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냥 훌륭한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저도 그 수긍이 가요. 아, 그래도 뭐 네.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 이곳이 제한 속도 80인 곳인데요. 정확하지 보겠습니다. 80이면은 한 60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예. 소방영상. 저 뒤에. 오, 저보다. 뭐야? 여 트럭은 또 이제 한 대 들어와요. 와, 왜 이렇게 빨라?
우와 엄청 봐. 주차 엄청 봐. 우와 엄청 봐. 주차 엄청 봐. 저 거기로 와. 트럭이 날라갔어. 많이 다치겠는데. 오 대박이다. 영화. 날랐어 하늘로. 아이고. 아, 트럭이 저렇게 되는 거 처음 보네. 트럭 한 방에 큰 거. 아 이렇게 부딪혔구나. 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 속도 얼마나 돼 보이나요? 100, 한 4, 50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180. 한 150은? 저럴 때 속도 계산은 전봇대가 몇 개 정도 오진 않아요? 지금쯤? 하나, 둘, 셋? 전봇대 하나 간격이 보통 한 40에서 한 50m 되거든요. 오, 길다. 그럼 지금 현재 간격이 한 140m? 정도 차이 나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1초, 2초, 3초, 한 4.5초 되면 나랑 같아질 상황이죠? 제로배. 자, 5초라 칩시다. 140m가 5초에 갖고 왔으면 1초 28m 되는 거잖아요. 1초 28m면 시속 100km예요. 그럼 나보다 100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200. 그러면 한 70. 내가 70이면은 저처럼 170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와. 150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대빵. 네, 제가 잘못했죠. 네. 너무 잘못했는데 트럭도 깜빡이를 미리 끼지 않은 점. 그리고 뒤를 두 번은 최소한 봐야 되고요. 보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한 세 번 정도. 세 번. 그런 것이. 근데 트럭은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럭에게도 한 뭐 한 30% 정도. 와. 네, 한 30%. 그렇게 나머지요? 어, 깜빡이 안 켜고 훨씬 높게 잡아요. 근데 그 과실 높게 잡아야 돼. 깜빡이 안 켰을 때 20에서 30까지 봐요. 생각보다 깜빡이 중요합니다. 날랐는데 생각보다 깜빡이 안 켜고 차 3반경 하는 차들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주차장인데 뭐가 좀 어른 하나요? 밤이에요. 밤. 네. 마트 주차장 같은. 이날은 지난 2022년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그때 아니라 비 많이 온 날? 비 많이 온 날. 그죠? 수빈 진짜. 이 폭우로 곳곳이 잠기고 도로가 통제가 되고. 제주에선 220mm, 부산 등 남해안에선 150mm 이상 내려 피해가 컸습니다. 백년빈도 극한 강수량은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을 말합니다. 태해남도 일대와 서초구 잠원로, 동작구 사당 등 곳곳에 계속해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진짜 비가 엄청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 그냥 많이 왔어요. 침수된 땐가? 그날입니다. 정전됐나 봐. 어머! 우와. 서울 서초구에 물난리 났었죠? 서초구 강남구. 아니, 아파트에 그래, 비 많이 왔을 때. 아파트 지하 3층인데요. 와, 지금 물이 차니까 빨리 차를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지하 3층이니까 지하 이제 올라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안전운전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녹화를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모드입니다. 빨리 나가야지. 그래도 뭐 빠르진 않아요. 진짜 이거 지하 3층이에요? 천천히 가시네. 저 앞에도 차들 빼고 있고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 밀려 내려오나 보다. 물 계속 내려오고 있다. 물이 너무 빨리 찬다.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빨리 안 가는 느낌이네. 지금 3층이에요, 심지어. 너무 안 보여. 지하 3층. 진짜 안 보여. 차 나온다. 저 불 켜졌다. 이게 빨리 안 밀리나 봐, 안 가나 봐. 저기 후진으로 갑자기 확 오나? 좀 천천히 가시는데? 온다. 스포츠카야? 안돼,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뭐예요, 이거? 뭐가 나는 거야? 이거. 공포영화도 아니고. 속았어. 무사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물 계속 내려오고 있다. 물이 너무 빨리 찬다. 물 봐.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빨리 안 가는 느낌이네. 너무 안 보여. 10분을 그래서 아파트에 나왔어요. 여기는 아까보다 물이 좀 적은가요? 아니요, 많아요. 나와서 이제 높은 데로 차를 옮겨야 돼. 내 차 비싼 차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이게? 뭔가 있네. 뭐예요? 뭐 있어요? 사람 아니겠죠? 이렇게 가다가
더, 어, 차가 밀린다. 자, 점점, 점점, 점점. 밀려요. 점점. 어, 기울어? 점점. 점점. 밀려요. 점점. 어, 기울어? 점점. 어, 배 같아, 배. 어머. 물이 엄청 깊은 데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물이 차올라요. 물이 차오르니까 아 물이 금방 차올라서 핸들까지 덮였대요. 와 무서워. 난리가 났구나 저때 진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도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으로 나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은 그때 열어야 돼요. 예, 예, 수압이 나랑 같아질 때 물이 처음에는 바깥에 물이 많으니까 안 열리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차면은 그러면 1대1이 돼서 열린대요. 그렇게 해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저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침수차니까 네, 침수돼서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탔던 차를 네 그냥 전기 제품 다 못 써요. 아예 못 쓰고 그러고서 이제 아버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3층에 그냥 놔뒀던 차들도 침수된 차는 하나도 없었대요. 와! 근데 피난했다가 차를 보냈대요. 이제 비 올 때 겁나겠네요. 아파트 설만 물이 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강남 서초동은 조금 이렇게 그치. 밑으로 이렇게 맞아요. 돼 있으니까 지역 자체가 거기가 네. 그래도 나와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괜찮았지. 아니면 물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익사 사고 그건. 포항에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특히 포항 아파트에 물에 잠긴 주차장에서 어젯밤에 두 명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가 됐고 구조된 생존자는 39살 남성과 52살 여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 천장 배관에 매달려 있었고요. 지금은 무조건 되고 차를 빼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매뉴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상 주차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저 옆등이 더 높은 구조로 옮긴다든가 하겠지만 저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 갑자기 물이 그냥 확 들어오면은 또 더 큰 인명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 또 이 뭐 소방청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물 사고 있는 다음에 뭐 버튼 누르면 유리가 깨지는 도구가 있어요. 맞았어요. 그걸 주문해가지고 차 유리. 네. 통 누르면 톡 깨지는 네. 거 말이죠. 예. 위험한 상황에서 유리를 특히 버스 유리 있잖아요. 그거 발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안 깨져요. 그래서 보면은 그 버스 안에 그 비상 망치 있어요. 비상망치가 요 앞 빼쭉하거든요. 이걸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끝. 아니 중 가운데? 끝. 가운데 아니고요. 여기 모서리. 여기 예 모서리 쪽. 여기를 탁 치면은 그럼 깨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비 왔네. 아. 도로가 평소에는 진짜 평평한 것 같은데 비가 오면은 쏙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물이 고이죠. 물 고인데 차가 지나가면 어떤 게 일어날까요? 팍 튀겨요. 팍 튀겨요. 얼만큼 튀길까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보시겠습니다. 순간 안 보여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보여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와 분수처럼. 저 후륜 라이드인데 저거? 아 무서워. 아 이거 브레이크 잡아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아 무서워. 어 왜 안 돼?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아 무서워. 아 이거 브레이크 잡아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 돼. 어. 와. 브레이크 잡아야 돼. 와 무서워. 어 왜 안 돼? 와 무서워. 브레이크 잡아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아 무서워. 어 왜 안 돼? 어떡해. 다 갔다. 다 갔어요.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와 이렇게 튀길 줄 몰랐나 봐. 비상등 켜고 무조건 브레이크 잡아야 돼. 여기서 쭉 가는데 이때 터철이 달려야 돼. 이때 핸들을 꼭 잡아도요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차를 물 튀긴 차를 내가 콩 박았어요. 아 어떡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야 이거 그게 누구 잘못이지 이거?
저 물튀김 차량이 잘못한 거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 진짜로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물튀김 그게 있어요. 그 범칙금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물튀겼을 때는 옷 물어주고 그런 것처럼. 아니, 지금 블랙박스 차가 멈추면은 뒤에 누가 오고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 네,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차. 그 뭔가 감속하지 않은 느낌 아니에요? 아. 앞차는 천천히 가고 뒷차는 정속해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자, 이번 사고는 반반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이라고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네,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죠. 어머. 와우, 와우, 와우. 우선 앞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차들이 저렇게 물을 튀기고 가면은 미리 속도를 줄여서 설렁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블박사 입장에서도 저렇게 앞차들이 이렇게 물보라를 익히면은 내가 속도를 좀 더 줄였으면 더 줄였으면 안 보이더라도 그 자리에 딱 그죠?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키죠? 네네. 에어컨 키면은 창문을 안 열어요?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더 쉽게 졸릴 수 있습니다. 예, 졸려요, 선생님. 구박.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아우 나른하니까 요즘에 참. 식곤증 많이 오고 나른하고.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좋은 어떤 영상. 영상일까요? 고속도로죠? 네. 네. 앞차 갑니다. 무섭다 근데. 가까운데. 근데 앞차가 흔들. 느려? 가까워. 흔들. 앞차 갔다. 어디 가? 아이고. 아니, 나 빠진다. 갔다가. 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 왔다 갔다 해. 좀 내가 거리를 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머 어머 어머. 그런데. 그런데. 어머 어머. 밑에가 바다인가? 강인가? 높아보여. 아니, 저것도 나갈 뻔했어. 와, 상상도 안 싫어. 그래서 이 졸음운전 이렇게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 원래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대잖아. 조금 전에 보신 사고는 그래도 단독으로 혼자 다른 차랑 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큰 차가 졸음운전하면 와 너무 끔찍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들 때문에 여기는 차들이 쭉 서 있어요. 뒤에서 뒤에서 나 그거 오잖아. 제일 싫어. 서 있는 거 다 좋지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보시죠. 아우 잠깐만. 이 차까지 온다. 이 차까지 온다. 물박차까지 온다. 그걸 많이 다니네. 물박차까지 때린다 이거. 오 갑자기. 멈추지 못하네. 저 차 밀려나간 차. 오 흘러버렸어. 저기 저기 저기까지 갔어요. 와. 제보자는 졸음운전 아니면 한눈판 것 같아요. 한눈 팔아서는 저렇게 안 돼요. 저거는 저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졸음운전이에요. 차가 또 크니까 더 훨씬 무서워요. 맞아. 그리고 또 여기 대형 트럭 있잖아요. 그 차. 여기 더 밀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들어갈 뻔했어요. 없어져요 차가. 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와. 실제 그런 사고 있었어요? 맞아요. 터널에서. 공평터널 오중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난 그냥 멀쩡히 서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느낌이 안 좋고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미리 쉬어주세요.
그래, 한 10분만 자도 돼, 10분만 자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많은 이유가 그거라니까, 진짜로. 제발 쉬어갔으면 좋겠다. 졸음쉼터 요즘에 진짜 잘 돼 있는데. 맞아요. 비 올 때 통으로 미끄러운 데가 있어요. 어? 통으로? 통으로. 어디지? 통으로 미... 아, 여기! 어디야? 이거 어린이 빨간색, 빨간색 미끄러워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어디 그런 느낌. 맞아,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모양.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길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미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진짜 빗길에 보시겠습니다. 설마? 이제 서야죠? 황색불이니까? 브레이크 잡았더니? 뭐야? 브레이크 잡았더니? 뭐야? 저 뭐야? 아니, 어떤 가속이야? 와, 이거 상상도 못 하시는 게. 전에 가속에. 저 뭐였는데 저 갖다 박았어? 급정지에다가. 급정지에다가 미끄러져. 우와, 저만 작살 났고 그랬네. 어떤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뒤에서 다 나왔어. 황색불 바뀌니까 이게 뒤에서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속도가 낮게 왔으면 괜찮은데 좀 빨리 오다 보면 황색불이 멈춰야 되겠다. 브레이크 잡으니까 딜레마존이라 멀리서 딜레마존 절대 아니죠? 빨리 달려서 와, 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수근 오빠, 네. 수막 현상 아시면 운전면허 시험 보면 꼭 필수로 나오는 무조건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지. 수막 현상. 타이어가 하니까는 물에 살짝 뜨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마찰력이 없어지는 거죠. 타이어가 바닥에 딱 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떠서 짱! 그래서 마치 수상 스키처럼. 예, 맞아요. 운전면허 시험 타이어가 필수로 들어갔던. 거의 정말 물 위에.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쭉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튀어가는. 속도가 가속이 되면 예. 장난 아니겠네요.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수상 스키처럼 가는 진짜 아예 이런. 자, 그리고 또 언제 더 조심해야 될까요? 커브. 커브길. 커브길. 예. 그렇습니다. 신호가 내 신호라 그래서 그냥 신호만 빨리. 보고 속도를 내서 달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안 돼. 차례 쏟은 차가 저 차 뭐지? 미끄러졌어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럼 제대로 못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원심력이 예예예. 예. 원심력 때문에 차가 밀려. 밀리는. 아유 다치겠어. 커브길은 비가 안 와도 천천히 가야 되죠. 와 근데 말이 안 된다 이놈. 근데 미끄러지면서 날아. 어떻게 날아와? 그러니까 날아오기 힘든데. 옆차를 못 치고. 오. 저 타고 가잖아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오! 진짜 저 타고 가잖아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와 이 차 천운이야. 근데 놀랐다. 나는 위로 지나갔다. 큰일 났어 그죠? 그럼. 야 진짜 위로 지나. 나는 아슬아슬 피했어요. 뒤차는. 뒤차는. 뒤차야 뒤에서 오는 차야. 어떻게 해? 가속 안에서 넘어올 수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저 지금 중앙 분리대를 넘어왔잖아요. 저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아! 아, 이거. 와, 궁금해. 만약에 다른 차가 날 때려서 넘어온 거면은 그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속으로 오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왔다. 그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결국 비 올 때는 감속. 감속입니다. 천천히. 저 실외 주차장. 실외 주차장이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와보니까 실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꽤 위에다 차를 세웠어요. 이렇게 차를 댈 거예요. 됐는데. 설마. 왜? 됐는데 지금 딱 됐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자리가 생겼어. 네. 그럼 눈 내릴 때는 옮기고 싶죠? 네. 예, 그래서 옮깁니다. 아이고. 아유. 그냥 두지. 근데 옮기게 돼 있어, 맞아. 아유. 차 추우니까. 아, 차 얼까 봐? 잠시 후 몇 분 지났어요. 실내 주차장이 생겨서 이동하는데 내려갑니다. 네, 시작합니다. 그냥 되시지. 아이고, 가네요, 가네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가네요, 가네요. 아이고야.
왜 그랬을까요? 미끄러웠어요. 미끄러운 거야 여기. 맨들 얼어 있어요. 네. 맨들. 맞아요. 저 그냥 빙판길이죠. 뭐. 완전히 이미 눈이 묻은 차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저 바닥에 물이 묻으면 되게 미끄러워요. 예,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래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 알아서 관리 좀 해줘. 이 공영 주차장에 눈이 내리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했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거 물어주세요 이러니까 왜 우리가 왜요? 본인이 미끄러져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주차장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80%? 주차장에 70. 주차장 70. 주차장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더 크다. 차는 어쨌든 24시간 계속 돌고 있는 영업 주차장이니까 그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주차다 미끄러진 적 있거든요, 저들 비 오는 날. 근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사고 났어. 그럼 내 잘못이잖아요. 아파트에서 배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긴 퇴근이 있는 공영주차장인 것 같아요. 퇴근? 퇴근. 멀쩡할 때는 퇴근해도 되죠. 멀쩡할 때는. 근데 이렇게 미끄러우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한 50%는 그 공영주차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저건 누가 가도 사고 나는 거니까. 제가 이분께 한 50% 정도는 그 공영주차장의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에서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그냥 제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까요? 근거가 있으시겠죠? 근거. 근거. 아.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런데 미끄러. 내리막이 너무 심하네 보인다. 여기 진짜 매장인데 그 건물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좀 더 얼어 있어요. 마트 주차장 이렇게 생겼는데. 아 우리 집도 이런데 약간. 그래? 여기 내려가다 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천천히 가시네. 천천히. 아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지. 다행히 다른 차는 안 찌그러졌나 봐. 이거 건물 측에서 왜 본인이 미끄러지고 그래? 우리 염화칼슘까지 다 뿌려놨는데 근데 염화칼슘 뿌린 게 나중에 또 얼어붙어갖고 염화칼슘 뿌렸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더 뭔가를 다른 거 옛날엔 우리 못 뿌렸죠? 연탄재. 그런 거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염화칼슘 뿌려놨는데 왜 당신이 미끄러지고 왜 그래? 결국은 소송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거는 그 누구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미끄러졌을 거야. 저기를 지나가는 차는. 저는 한 7-3 정도 봤는데 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됐지? 이렇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0대 50이네. 염화칼슘 뿌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눈을 좀 치운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주차장에 잘못이 있다. 다만 블박차의 운전자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그 미끄러운 데 갔느냐. 거길 지나간 잘못이거든요. 저는 항소심까지 갔으면은 주차장 잘못이 한 70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아까 거랑. 그래서 아까 공영주차장도 한 50도 50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와, 진짜 눈 와. 갑니다. 야 이거 완전 빙판길 같다 봐도 그냥. 그지? 진짜. 아우 그냥 봤을 때 너무 미끄러울 것 같아. 와 눈 많이 온다. 눈 진짜 많이 온다. 차선도 안 보인다.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진짜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저 차를 지금 지나가잖아. 네, 시속 80도로에서 40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깜빡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왜 차선을 왜 바꿔요? 아이고. 여기서요. 쭉 가다가 저 차는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깜빡이도 아니고. 요 1차로 했던 차가 비상등 켜고 있었죠. 그때 들어오네, 그지? 이미 요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늦었어요, 이건요. 한 15m 될까요? 네네네. 네. 근데 저거 80도로래요. 50% 감속했대요. 그 40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 40. 근데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어도 못 피해요. 못 피하죠? 네네네. 찡 미끄러지니까. 네. 오히려 브레이크 밟으면 더 큰 사고 나거든. 네. 돌아가니까. 그럼 녹색 신호였는데. 그래서 이 차가 들어와갖고 저거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차 부딪히고. 아이고. 그리고 저 차는 어떡하나요?
그리고 저 차 그냥 가버렸대요. 에? 어? 그냥 가버렸대. 이거 뺑소니 아니에요 그러면? 아 뺑소니.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죠. 뺑소니. 아 근데 저 차는요 뺑소니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차가 옆에서 사고 나네. 아 저 차 혼자 미끄러져 사고 났나 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봤으면 뺑소니는 어려워요. 근데 아, 바로 옆에서 네. 사고가 났는데 저걸 어떻게 몰라. 아 본인만만 알겠죠. 그렇죠. 본인만만 아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 없으면 청사에서는 무죄예요.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뺑소니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는 않지만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요 1차로 했던 비상등 켜고 있던 차가 요때 들어오네, 그지? 차선 바꾸려던 차와 저거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차 부딪히고 물박차. 예, 몇 대 몇일까요? 네? 물박차도 잘못이 있어? 이건 애매하다. 어려워. 100대 빵, 90대 10. 100대 빵. 네. 예. 나 몰라. 잘못이 없지 않아? 근데 방어 운전하기도 이미 근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저거. 이건 애매하다. 어려워. 10% 잘못이 있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요? 이게 저는 설명하세요. 혼날 준비하세요. 제가 운전 오래 했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100%란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옛날 한불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100대 빵이었죠. 아, 다행이다.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네. 나 너무 많이 적었다. 나 너무 많이 적었다. 아, 저는 IT. 저는 초보 운전자여가지고 잘 몰라서. 네. 아이키 씨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주빈이는 그래도 처음부터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100대 빵 드신 분이 누구누구죠? 세 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 물론 100대 빵이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6천여 건의 소송을 해온 그 경험, 그 경험에 의하면 100대 빵이 옳겠습니다. 네. 네. 다행이다.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쭉 미끄러놨는데 빨라. 이거 난 그냥 한 50km라도 빨라요. 이거. 아이고 아저씨. 어머니. 아이고 어떻게 얼굴 갈 수 있냐. 뭐야? 뒤에서 받은 거죠? 네, 뒤에서. 이거 제한속도 50. 거진 뭐 50 정도로 가는 것 같죠? 네. 근데 느낌 이상해. 브레이크 잡아보는데. 미끌리는 거. 저 턱이 너무 높다. 와. 두 번 제대로 가. 그리고 뒤에서도 차 한 번 더 받았어요. 네. 이미 이 차는 이 차 폐차해야 된대요. 폐차.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말해야 돼? 물박차와 트럭을 봤을 때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못 멈춥니다. 못 멈춰. 네.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스탑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여기 물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 혼자. 혼자? 왜요? 혼내주세요 빨리. 아니. 줄이를 틀어주세요 빨리.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몇 퍼센트 줄이라고 그랬어요? 20? 절반이요, 절반. 50%. 절반. 네, 절반 줄이라고 그랬어요. 제한속도 50인데 거진 뭐 50 정도로 가는 것 같죠? 네. 지금 25로 갔으면 피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저땐 트럭이 차로 변경하나 보다. 근데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도 한 15m 될까요? 눈길에서는 두 배, 세 배 미끄러지죠? 25에서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는 25여서도 트럭이 1차로 들어올 때는 25여서도 못 피해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는 이거 100대 빵 아닙니까? 라고 주장해요. 근데요? 근데 저는 한 80대 20이라고 그랬어요. 제 의견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 차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폐차. 그러면 25로 갔으면은 폐차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부딪힐 때의 충격 그 자체가 달라졌겠죠. 예. 25로 갔으면은 쿵 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밀리는 정도인데 여기를 부딪혔잖아요, 여기에. 세게. 여기 턱이 너무 그렇죠? 높아요.
피하지는 못하지만 콩이 6개 쾅 된 거. 그럼 속도가 좀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속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도를 좀 더 줄였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요. 눈 많이 내렸을 때는 50%보다 훨씬 더. 네, 맞습니다. 예. 가능하면 뭘 이용해야 된다? 대중교통. 그렇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고속도로는 사고가 큰데. 고속도로는 눈이 내리더라도 좀 잘 녹는 편인데요. 예. 눈이 많이 내리면 고속도로에도 눈이 쌓여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하, 이거 눈 치우는 길은 되게 사고? 보기엔 나쁘지 않아. 이거 차량 거리 더 줘야 돼. 차량 거리 더 줘야 된다고요. 그죠? 예, 차량 거리 더 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차량 거리를 차량 거리를 줘야 된다고. 앞차가 서 있었던 건가? 이 앞차에 앞차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도 좀. 근데 이제 같이 잡는 건데 미끌리죠. 어떠세요? 약간 반반 정도 아닌가? 우리나라는 100대... 아니 근데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확보 아니었잖아요. 엄청 미확보였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앞차도 블박차 말고 앞차도 안전거리 미확보를 해서 트럭이 브레이크 잡고 급하게 밟다 보니 저게 이제 밀려난 거기 때문에 저것도 원인 제공.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요. 결국에 어쨌든 간에 이 앞차는 이 앞차만 신경 쓰면 된다고 쳤을 때 뒷차도 이 앞차만 신경 쓰고. 아니죠. 저 차가 돌면서 뒤로 왔잖아요, 또. 아니, 옆으로. 옆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말씀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이 차는 앞에 위험하니까 멈춘 거 아니야. 그리고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 근데 뒷차가 안전거리 못 지켜서 뒤쳤으니까 100대 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수근 씨는 요 차 가면 너도 거기 따라가지. 왜 여기 밑으로 너 가만히 왜 서 있었어? 그럼 뒤차 골탕 먹은 거 아니야? 네. 그런 측면에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 한 앞차 잘못 한 20, 30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양쪽으로 다 볼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길은 속도는 반으로 줄이고요. 앞뒤 간격은 두 배로 늘려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그냥 두고 가는 게 낫다니까. 보통 운전할 때 이 정도면 설 거다라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는군요. 안 서요. 계속 안 서요. 눈길은 평소보다 3배 미끄러진대요. 와. 아, 근데 너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더 천천히. 더 멀리. 그냥 오늘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맞아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버튼 누르면 체인이 좌시작 하면서 잠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눈 오면 왜 앞에 빗자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빗자루. 제설차량처럼. 지난번에 눈이 많이 내린 12월 6일인가요? 한반도는 오늘 찬바람과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인도와 도로는 사실상 빙판으로 변했고 자동차는 기듯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고속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아예 차를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다. 설마 미끌리는.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요. 주말인가 보다. 근데 차들이 안 나갔다. 근데요. 저 차 잘 보세요. 미끌려서. 네. 박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천천히 가신다. 쭉 간다. 아니 내리막길. 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지금 브레이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 타는 거예요. 저 어떤 차라? 저 앞에 어떤 차 있잖아요. 저 차 올라오다가. 올라오던 차가 멈췄는데 이 차가 쭉 미끄러지니까 서로 뽀뽀한 상태에서 계속 밀고 내려간 거예요. 아, 예. 아 미끄러지신 거구나. 예. 네. 그러다가 블박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차가. 아, 멈춰요. 내리지 마세요. 안 돼. 이 끝일까요? 뒤를 보세요. 잠깐만. 뒤차도? 와. 뒤차도? 뭐야? 사람인데. 뒤에서? 또 온다. 오지 말라고 손 들어주지. 저. 멈추고 싶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잡아준다. 사람이. 말 안 들어. 근데 사람이 막았어요. 잡아주세요.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뒤에 지금. 차. 가서 잡지. 잡아요. 아이고.
하냐. 아니 저렇게 미끄럽다고? 이게 속수무책. 아 속수무책이네요. 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 상황은 모두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요 차는 망가진 데도 없어서 그냥 갔대요. 요 차는 그냥 갔고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블박차가 책임져야 되겠죠. 저런 경우야 일반적으로 앞에 차가 없었으면은 뒤에 차도 사고 안 났을 테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에 대해서 한 30%, 뒤에 차를 한 70% 정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사고로 망가진 것은 뒤에서 온 차가 책임져야 되겠죠. 진짜 다 모두가 억울하네요, 이거. 네, 모두 다 억울하죠. 이 눈이 많이 내린 날, 이런 날은 아예 아침에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사고 날 가능성 50%라고 봐야 돼요. 그래, 눈 많이 온 날 막 차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냥 길거리. 이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아버님께서 운전하셔야 되는데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자야 또. 그러고서 네, 아드님 운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어머. 아, 제발. 아, 너무 무섭다, 이 길은. 어떻게 쉽지 않지. 어, 차 오는 거 아니에요? 와. 앞에 오는 거 아니지? 와. 얼굴 터졌어요? 터졌어. 제설차, 제설차. 제설차에서 쇳덩어리 찌그러진 거 봐봐, 지금. 와. 여기 60도로인데 50km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딱 가는데 와, 이거는 브레이크 제설차가. 진짜. 근데 제설차가 너무 가운데로 온다. 예. 그래도 너무 이제 커버해서 바로 만났으니까 멀리서 본 건 아니니까. 이번 사고 경찰과 검찰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한답니다. 네? 안 보이잖아요. 침범선. 지금 중앙선은 없어요, 그죠? 네. 중앙선은 있는데 눈이 내려서 가려진 거예요. 아. 이럴 때 중앙선 침범 사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중앙선은 보여야 돼요. 아. 중앙선은 보여야 돼요. 아.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눈에 덮여서 안 보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제설차가 먼저 중앙선 침범해서 오고 있는데요? 제설차가 중앙선을 일부 물고 오다가 옆으로 피했다고 이분은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 보일 때는 뭘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소리. 예, 뺑뺑뺑뺑. 뭐 소리도 좀 내면서요. 네. 그죠? 네. 여기 작업 중이니까 조심하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 맞네요. 그래서 백대빵은 아닐 것 같고요. 저 제설차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왜요? 서로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거예요? 보험이 안 돼서. 네? 보험이 안 돼요? 제설차가요? 아니, 블박차가. 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버님이 운전하셔야 되는 차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보험이 안 돼서 물어줘야 되는 거 그게 지금 뭐 몇천만 원 된대요. 제설차 저런 거는 수리비는 그럼 지금 얼마나? 수리비가요, 그리고요. 수리비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에? 저게 특수차라 꽤 많이 나오지 않아요? 2,300만 원이요. 네? 와. 2,300이요? 예, 예, 예. 수리비가? 예. 와. 이분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놨대요. 아. 이 사고로 아버님께서 많이 다치셔갖고 아직도 팔을 못 쓰시고요. 이게 지금 보험이 안 돼서 물어줘야 되는 거 그게 지금 뭐 몇천만 원 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다치셔갖고 아들은 또 더. 길 괜찮아 보이는데 안 돼, 안 돼. 비 오네요. 다행히 뒤에 차가 안 오네요. 아, 우리 산박이 돌아 거지. 3m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지금. 아, 미끄러워서. 지금 3m 떨어진 줄 알았어요. 다행히 뒤에 차가 안 오네요. 아이고, 웬일이야. 죽어서 그랬잖아. 아, 우리 차창이 가지네. 미치겠다. 시간수도 80도 오른데요. 아니. 시간수도 80에서 7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잘 가다가 어디서 미끄러지나요? 여기! 저 뚫고 나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3미터 떨어질 뻔했어요. 아, 그러면 두 분 다. 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미끄러졌을 거야? 눈은 다 녹았는데. 그 조각 같은 철, 거 연결하는데. 철. 어? 철. 두 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이 연결하는 그 부위에서 그 세기 때문에. 세니까 미끄러지죠.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 다리처럼. 다리 연결하는 부분. 여기. 이거. 와, 여기가 얼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잠깐인데? 예. 지금처럼 눈은 녹았는데 거기가 습기가 얼음 얼면 쫙 미끄러지는 거죠. 예. 처음 얼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뭐, 미끄러워요. 예. 이날 같은 시각대에 다른 사고도 또 세 건이나 더 있었대. 와, 저기서요? 여기서요. 같은. 저기가 위험한 구간이네요. 그러면 눈이 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더 조심하고 해야 되네요. 방심은 금물. 진짜. 당황하셨겠어요. 어머니가 더 놀라셔. 천만다행이야 이거 진짜. 아, 이번 영상은 약 1년 전입니다. 자유로예요. 어, 그러네.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설날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네. 가다 보니까 눈이 녹았대요. 그래서 빨리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 좀 마음이 급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저 이때 이후로는 진짜 겨울에는 특히 눈 내린 날은 저 정말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으신 분 그러시면서 네. 영상 올려주셨어요. 가보겠습니다. 와, 빠르죠? 빨라요. 눈이 녹은 것 같은데 일부분은 또 미끄러운 데가 있겠죠? 네, 여기도 좀 높은데 예, 교량 구간 여기서요. 아, 다행히 안전벨트 다 하고 있고 에어백 터져서 지장이 없으시고 아, 다친 데는 없대요. 2차 사고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유로 같은데 저는 거기 왔다 일산 사니까요. 네. 거기서 사고 나면 사고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예. 그 교량 구간은요. 여기 교량 구간 올라가잖아요. 여기서요. 네. 여기 임세인데 그죠? 여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교량 구간이에요. 네. 여기는 이쪽은 안 얼었어요. 근데 이쪽은 얼어 있어요. 왜? 붕 떠 있잖아요. 추운 공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도로 교량 구간 여기는 미끄러워요. 특히 이렇게 눈이 녹았는데 시커멓게 돼갖고 모였는데요. 저는 찡 미끄러져요. 2cm 이상일 때는 50% 감속해야 되고요. 2cm 미만일 때는 20% 감속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눈이 많이 냈을 때는 50% 감속 갖고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찡 미끄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속만이 감속만이 이거는. 네. 지금은 저 차가 다녀서 눈이 다 네네네. 녹아서 그렇죠. 옆에는 쌓이는 거 보세요, 옆에. 눈길에는 장사 없어요. 자, 과연 뭘까요? 아이요. 어? 하나님 제발. 이분이 교회 안 다니신대요. 근데 저절로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래요. 어떤 상황인지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발 뭘까요 이게? 갑자기 얼었나 보다. 네, 갑자기 온 거 이름 뭐라 그러나요? 급속 냉동? 배터리. 급속 냉동. 갑자기 얼었어요. 아 지금 전부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차들이 브레이크가 안 나.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 네. 그렇습니다. 네. 블랙아이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빙판길. 검은 얼음? 검은 얼음.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얘기까지. 도로 위 암살자.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 69중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주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블랙 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얼음만 블랙 아이스. 큰 사고로 이어져 왔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쉽게 얘기하면 강변 또는 바닷가. 그 습기들이 밤에 추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죠. 얼어요. 네. 살짝 얼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빙판길은
빙판이 쫙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내리면 또 눈 허영이 보이잖아요. 근데 블랙아이스는 저희가 얼어있는지 안 얼어있는지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네.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전 빙판길에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오히려 그냥 옆으로 브레이크를 그냥 잡지 말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빙판길에 밀릴 때는 오히려. 이번 영상은요. 우리 한블리의 강홍주 PD 친구분 사고예요. 우리 강홍주 PD의 친구분 사고예요. 어떤 일일까요? 이때도 겨울철 아침 시간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십시오. 아,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아니, 빨리 달렸어. 아, 빨리 달렸네. 너무 빨라. 지금 왜냐면 여기 황색 뿌리니까 신호 바뀌기 전에 그냥 막 들어온 거야.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아, 빠르기도 했지만 그게 블랙아이스는 살얼음. 그렇죠. 그죠?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얼었네요. 살짝. 예. 겨울 초기에 가장 많이 상하고 나는 게 블랙아이스 사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상 못했던. 맞아요.